이데일리 TV는 어제 제11회 이데일리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11회를 맞는 행사는 아마추어 작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공모전입니다. 행사에는 곽재선 회장, 이익원 사장, 곽혜은 이델리엠 대표 등 관계자와 수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띵크그린 자연의 소중함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1,40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 중 9개 수상작과 40개 입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박선 작가의 무심코 버린 쓰레기, 동물에겐 치명적인 간식거리에 주어졌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서 활약한 배우 송은혜의 미니 콘서트가 열려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수상작 전시는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